그 전에 3, 4위 전 바로 이분들이 만나네요. 까루 대 지코. 지코 대 까루. 이제 진정한 아프리카 최강자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1998팀 대 탱글 광호팀의 3, 4위전 출발할게요. 자, 우선 결승전에 진출했기 때문에 좀 우선 뭐 소감 한마디 들어볼게요. 소희장님. 사실 뭐 제가 실력을 좀 숨기고 있었고 네. 제 한참 때 기록이 스트라이크 연속 7번입니다. 오~ 네.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안 해가 지금 제가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오늘 뭐 숨기 실력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신선홈 씨는 지금 소희장 오빠한테 너무 진짜 너무 고마워 제가. 아니 고마우면 다음에 뭐 술 한잔 하실 되고. 그래요 그래요. 가평 한번 소희장 집으로 한번 놀러 오라고. 이번에 전원주택 60평짜리 집 이사를 갔거든요. 그 공기 좋습니다 그게. 아 네 알겠습니다. 표정이 별론데. 아니야. 자 그리고 탱글 광우님 3, 4위전을 하게 됐지만 3, 4위전 우리 까루 팀과 하게 되거든요. 지코 대 까루 지루 쇼를 해야 되는데 벌칙을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끼리 벌칙 있어야죠. 저희끼리 벌칙 얘기한 있어야죠. 거는 그런 거였거든요. 뭐 뒤풀이 자리가 있을 것 같으니 3위를 한 분의 아이디를 켜서 4위가 말 그대로 딜러리를 써주는 별풍선을 받고 리액션 해주는 것도 있었는데 아니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너무 뭐 불리하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분 얘기하시죠. 네, 서로 막 좋죠. 그 정도면은 뭐 여기 올라오는 거는 눈썹 삭발 올라오고요. 눈썹 삭발? 네. 옛날에 지코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런 거 뭐. 한 번 해봤는데. 괜찮으시던데, 그때. 아니, 저는 뭐, 바로 네. 괜찮다고. 그래요? 눈썹. 눈썹. 뭐, 눈썹을 걸자고요? 눈썹 아니, 다른 거를 하더라도. 아, 이거 어때요? 신선하게. 여자 파트너의 눈썹을 걸고. 야, 지린다, 이거. 아이 양이 안 한다고. 알겠습니다. 예. 아, 외지레인 줄 착각을 했습니다. 외지레는 그냥 하거든요. 자, 까루님. 눈썹 같은 거는 네. 나중에 둘이서 뭐 개인전 해도 되니까. 네. 우리는 오늘 팀전 아닙니까? 네. 그럼 뭐 원래 하던 여기 룰대로. 좋습니다. 그러면 3, 4위전에서 승리를 하게 된 3위의 아이디를 뒤풀이로 키는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위분들은 방종이 될 때까지 옆에서 최대한 열심히 본인의 별풍선이냐 리액션을 해주시면. 그럼 어떻게 보면 3등이 제일 이득인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또 다른 승자죠. 예,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뒤풀이 아이디 쟁탈전 3, 4위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루쇼에서 먼저 까루팀 먼저 출발하고요. 역시나 스카치룰이죠. 5프레임 스카치룰로 진행이 됩니다. 한달 소형. 천천히. 천천히. 중앙으로 가자. 오, 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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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잘했어. 와! 아, 잠깐, 이재기 합니다. 이재기. 이재기. 안에, 저, 최군님, 핀이 하나 없었어요. 자, 이재기. 핀 세팅이 제대로 안 됐었기 때문에. 네. 다시 해야 돼요. 10개 핀이 아니고 네. 왼쪽에 하나가 없었어요. 아 그래요?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제 게임이죠 그럼. 다시 해야 되죠. 네 잡아주세요. 네, 잡아주세요. 리플레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까루 형 넘어갔으면 이득인데. 치킨 먹었는데 8개가 어디 있어요. 스트라이크. 양심 양심. 이재기를 지금 스스로 무덤을 판 것 같거든요. 그렇죠. 하나 비어있거든요 지금. 더 잘 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 자, 잠깐만요. 아직 치지 마시고 세팅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자, 황학동에 위치한 24시 대한민국 최고의 볼링장, 볼링장에서 함께하고 있고요. 일동 후디스, 카카오 닙스, 그리고 엔업컵페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최근의 스트라이킹은 매주 목요일 여러분들 2주에 한 번씩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첫 번째 프레임 출발하도록 할게요. 한 달 소형. 자, 아까보다 못한다 그러면 이거 진짜 큰일이에요. 아니, 할 수 있어. 잘. 그렇죠. 때문이었는데 신세롬 양도 저렇게 했잖아요. 저거 유행이에요, 저거. 저거는 이제 주유소 습격작전 유호성 메타죠. 나는 한 놈만 패. 한 핀만 패셨는데. 까루님 표정이. 이거 그냥 넘어갔어야지. 아무도 몰랐는데. 요즘 세상은 뒤에서 처리 가능하죠. 아 근데. 디프리만큼은 까루의 아이디로 키고 싶은. 아 하실 수 있습니다. 방. 방송 욕심이 많거든요. 오! 대박! 옆으로. 좋아요. 그래도 괜찮아. 7개. 6개네요, 6개. 6점. 자, 이제 갑니다. 내가 이제, 죄송한데, 깜짝이야. 아프리카에 내가 이제 진정한 대표 여자 BJ로 거듭나겠다. 탱글탱글, 탱글다이! 까루님 정말 좋은 자리에 앉으셨네요. 아우, 네. 야. 아우,
여성분들이 발들이 다 전체적으로 220에서 34이네요. 발들이 되게 작네. 발 보고 있어. 네. 어? 어? 잘 들어갔다. 아, 그리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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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 너랑으로 자석이 달렸네요. 또 한 개. 아니, 오늘 여성분들 왜 이래요? 리플레이 한번 볼까요? 와, 스피를 넣었어요, 근데. 하우스볼로. 되게 잘한 거예요. 아이고. 어차피 지금 지코도 또 왼쪽으로 갈 거니까. 아. 저기 뭐가 있는가 본데. 자, 까루님. 겐세이. 자, 견제하세요, 견제. 왼쪽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항상 왼쪽으로 가니까. 이게 왜 항상. 아, 그래? 저렇게, 가나요? 저렇게 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나요? 지금 안 좋은 버릇입니다, 저거. 왜 하나만. 어? 와! 그렇지, 왼쪽으로. 와! 힘이 좋으니까. 자, 리플레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 조금만 더.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지코님네가 이기고 있어. 네, 그럼. 혓바닥, 혓바닥. 너무 귀여워. 메롱메롱, 둘리다 둘리. 자세는 프로인데 말이죠. 아. 자, 어쨌든 그래도 7대 6으로 1점 앞서고 있는 탱글 광우 팀입니다. 이것도 지금 5프레임까지죠. 그렇습니다. 스페어를 하나 해줘야 돼. 어떻게 보면 뒤풀이에서 별풍선 만 개 이상 터지면 그게 더 이득이거든요. 한달 소영. 오.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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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좋아, 좋다. 좋아, 좋아. 위치 좋다. 와, 스플릿. 괜찮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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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스플릿이 나왔고요. 이런 경우는 중앙에 있는 핀을 좀 왼쪽 비스듬하게 만들어서 핀 액션을 만들 나오게 좀 만들어 주시면 정말 드라마 같은 스페어 샷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힘 있게 쳐야죠. 제가 초보지만 이거 볼링이 제일 중요한 게 첫 던지기 전에 자세 잡고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해요. 네. 그냥 저렇게 좀 빨리 하시잖아요. 네. 빨리 하시면 절대 잘 안 나옵니다. 본인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시나요? 저는 이제 무조건 늦겠다. 가운데 무조건 늦겠다. 그걸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만 해도 잘 들어가거든요. 아이고, 노하우 및 노하우. 오, 지금 까루님 이미지 트레이닝 들어갔어요. 엄청하죠, 지금? 아, 이거 터질 것 같은데, 이거. 아, 이번에 터질 것 같은데. 저희가 뭐 기도합니까? 잘생겼다. 김민종 씨 아닙니까? 그대야. 뭐라고 그러세요? 개생이 왜 개생이 아유, 개생이가 아니고. 김민종 잘생겼는데 왜요? 승부욕만큼 아시안 게임이 생기네요. 그럼요. 와, 정우성 같아요. 와, 정우성.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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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좋아요. 설마. 와! 저건 더 힘든 거네. 봐라. 더 힘든 거. 이미지 트레이닝 되잖아요, 이거. 리플레이 볼게요. 와, 이거 되도 않는 거를. 그러니까, 아, 저거 진짜 어려운 건데.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앞에게 맞았어, 땅에. 살짝 햇볕 맞았으면 다 맞았다, 이거. 이거 진짜 프로들도 하라고 하면 못 하는 거예요, 이거. 묘기 샷이에요. 묘기 당구처럼. 와. 자, 좋습니다. 자, 이제 탱글달. 다이양이 그 전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그리고 탱글다이양이 굉장히 업돼 있어요. 뭔가 화면에 예쁘게 나오고 있고. 그렇죠. 예. 이미지 트레이닝 딱 10초만 써보세요. 다릅니다 이게. 어차피 뭐. 난 아프리카 BJ다. 난 네. 더 이상 정지를 안 당한다. 근데 네? 여기서 이제 탱글왕과 꼴찌하면은 역시 1B 듀오다. 그 또 1B 프레임 씌워질까봐. 아. 자, 화이팅! 자, 좋아요! 잘 들어갔다! 어, 이번에 힘도 좋아! 와! 야! 아~ 힘이. 그래도. 근데 이제 스페어 처리가 애매하죠. 자, 이런 경우에는 1번 핀에 스핀을 넣어서 1번 핀은 오른쪽으로, 볼은 왼쪽으로 가게 만들어서. 근데 되게 어렵죠, 사실. 그냥 왼쪽에 내 핀을 노리는 게 맞는데요, 박광호의 선택은. 왼쪽으로 가니까. 아니면 네 개라도 맞추면 다행이죠 지금. 또 왼쪽에 한 개 맞을 것 같은데. 아니, 이 친구는 공이 왼쪽으로 간가? 오른쪽으로 간가? 네 개가 맞추실 것 같은데? 네. 저 뭐 말을 하고 있어. 주문을 배우나요? 주문, 주문입니다. 저렇게 하면 좀 잘 잘 맞거든요. 저런 당구 잘 가지고. 저러면 왼쪽으로 가서 그대로 구멍으로. 야! 자석 있어요! 이게 자석 있어요. 리플레이 한번 볼게요.
이게 전형적인 힘을 많이 줘서 그런 거거든요. 네. 힘 많이 주면 절로 갑니다. 일단 뭐 기쁨의 장소가 이 근처입니까? 아니 강남으로 가세요. 저 강남 가까워요. 아 그래요? 네, 밀크나 뭐 큐브. 아 요즘에 큐브 안 가세요? 그 이제 밀크로 바뀌었어요. 이 스타일에. 그거 잘 모르겠네요. 아. 뭐 밀크도 큐브든 뭐 어떻게 네. 되면은 기쁨이는 네. 우리 팀으로 하는. 하지만 거고. 여러분들 겨우 2점 차입니다. 15 대 13. 다 망한 것 같은데. 몰라. 28점이네, 28점. 자, 안달소영. 그리고 팀원들이 되게 지금 가까워지고 있어요, 파트너들끼리. 이제 잘 치고 있어, 점점 갈수록. 좋아, 좋아. 감을 잡았어, 이제.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소영아. 와. 근데 이제 뭐 좀 잘 치기 잘한다. 갈수록 역시 한달소영이 처음에만 긴장을 했지. 와 잘하시고 오래된 그러니까. 친구야. 아프리카에서 160일 방송했다고. 네. 까르형이 안 달고니까 잘하네. 한달소영이가 점점 적응해가는 속도가 장난. 여기 있는 분들보다 더 빨리 적응하고 있어. 닉네임 한달소영이요. 저도 이제 처음 봤는데 아주 똘망똘망. 까르형이 잘하니까 이따가 그런 거 있잖아요. 한달소영이처럼 뭐 뽑기 소위 뭐 몸매 새로운 뭐 광우님 앞에 뭐 있나요? 두 글자 뭐뭐 광우 뭐. 그냥 네. 주당 광우. 자 이제 예능 감쪽 빼고 네, 좋아요. 스페어 한번 처리하고요. 네. 네. 소영아 잘 봐라. 네. 어차피 스페어 처리하면 신세롬님이 한번. 여전히 또? 아 아닙니까? 해줘요. 신세롬님한테 저렇게.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 이제 소희짱이 한번 스트라이크 뭐 뒤에 스페어 처리 하니까 한번 안아주시더라고요. 그 신세롬님이 모든 사람이 다 스페어 처리 하면은 뭐 안아주는 건가 해서. 님이 안아주시면 되지. 아니 또 우지도 같은 거 가지고. 아 요즘 같은 시대에 조심해야죠. 아재. 아재. 저거는 진짜 하실 수 아재, 있죠. 맞네. 하셔야 합니다. 야. 아 그럼요. 아 저거는 해야죠. 아, 못하면 집에 간다고요? 아니, 이거 어려워요 이거. 한게 어렵습니다. 그대야. 뮤직비디오 같아요. 어우 김민종 나왔죠? 와. 천재. 와 자세 봐요. 과학 강사 출신답게 정확하게. 와 진짜 잘하셨어. 까루님이 진짜 집중력이나 뭐 하나 추진력이 뛰어난 것처럼 볼링에서도 성향이 보이거든요. 굉장히 침착합니다. 보세요. 그리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죠. 야. 자 이어서 갈게요. 탱글달 스페어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아오. 3번 프레임의 탱글다이. 뭐 기분이 방송도 끼고 뭐 오늘 볼거리가 많네요 여기서. 요즘 여자 여캠들한테 얻어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네. 아, 이번에도 이제 볼링으로 네. 실력적으로라도 한번 어허. 아, 다 이제 뭐 얻어 타고 싶네요. 아 다이가 캐리해 줬으면 좋겠다. 예. 자 다이. 다이야. 야 다이야. 오 다이야. 힘이 다이야. 다이야 방으로. 아. 그래도 굉장히 어려워요. 사이드만 잡았어요. 지금 네 개 남은 건가요? 네 개? 지금 아니요 여섯 개나 했고요. 네 개 남았는데. 광우님이 네 개만 잡으면 되거든요. 아 이번에 잡아야지 이게 따라가는. 자 종가름을 잘 봐야죠. 종가름을. 다이아. 아니 근데 진짜로 네 개는 너무 중앙에 정갈하기 때문에. 아 지금 아밀라제를 뱉어주고요. 열심히 제일 열심히 닦아. 멍을 찾고 닦고. 아, 그건 뭐죠? 그거 뭐야. 아니, 바람이 나와요, 이게. 바람 나오죠. 아니, 보통 다 알아. 보통 약간 밀가루 같은 거 묻힌 다음에 하지 않습니까? 응징가 아무것도 없는데. 밀가루는 뭐예요? 밀가루. 자, 진짜 집중해서, 형님. 힘 좀 빼서. 어차피 맨 왼쪽으로 할 거니까. 왼쪽으로 안 가면 다행이지. 신중하죠?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데, 이제. 바로 배워서 하는데요. 이번 질 것 같은데. 아, 표정 귀여워. 그렇죠. 정말 제인이. 정말. 이거 지금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인데요. 와. 한국영 씨가 생각나네요. 리플레이 볼게요. 아 진짜 아깝다. 구두 떴는데. 눈매가. 원래 직구는 잘 하거든요. 아 이게 너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옆에 이쁘신 분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까 마음이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흔들린 것 같은데. 네. 골짜면 뭔가 서로 위로해주고. 네. 필요하죠. 예. 자, 4번 프레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1998 상대적으로 굉장히 유리하고요. 하지만 긴장감을 놓을 순 없겠죠. 지금 다시. 잘 되나요?
닦으면 더 잘 되죠. 지금 거터가 나온다면 충분히 역전 스코어입니다. 네, 차분하게 마음 비워. 어차피 이겼어. 이번에 스트레이크 나올 것 같아. 점점 잘 맞고 있기 때문에. 어? 좋아! 좋아! 또 왼쪽이 나! 어? 우와! 나이스! 3발 소형! 8개. 이겼다, 이겼어, 이겼어. 21살의 젊은 패기로. 자, 이제 남은 건 방송 전체 까루입니다. 야, 저거는 뭐 공짜 백이죠. 쓱 던지면 되는데, 뭐. 어떻게 보면 까루님 팀이 이 예선 대진운이 없었네요. 난닝구를 만난 게. 아,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너무 잘했다. 자, 까루 파이팅! 네네네네. 궁금하게 이것저것 빨리 끝나면 11시 전에도 끝낼 수 있어요? 우리 11시 전에 끝나요. 아, 11시 전에는 못 끝나요? 끝나요. 아, 전에 끝날 수 왜, 있어요? 왜요? 아, 빨리 하려고. 아, 나 11시 한참 남았길래. 볼링만 그 전에 끝나는 거죠. 볼링실 원하고 뭔 자꾸 흑심을 가지고 그러십니까? 볼링만 치고 말을 하러 왔어. 야, 어! 와! 야! 아프리카 정갈! 아, 정갈이시야. 리플레이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야. 이거 어차피 저 아직 몰라요. 스페어가 안 됐기 때문에. 42장? 그럼, 광무형 몇 개 해야 돼? 사실상 이번 프레임에서. 다 해줘야죠. 안 나온다면. 스트라이크 해야 되는데 이거? 힘들죠. 스트라이크 나오지 않으면 힘들죠. 네. 스트라이크나 스페어를 무조건 해야 되고요. 그래서 탱글다이 어깨는 무겁습니다. 탱글다이 어플러치. 자. 네, 진짜 굉장히 많이. 왜요? 이거 굉장한데요? 네. 어허. 떨려요. 공 좀 한번 닦아주세요. 네, 공 좀 닦고 까루님이 좀 도와주세요. 아, 네, 예. 적군이지만. 아, 제가요? 네, 좀 도와주세요.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아, 볼 좀. 네. 볼을 닦아라니까. 긴장하지 말고 5초 이상 있어. 기적적으로 스트라이크만 나오면은 다이아 제발. 아. 오, 안다. 아, 하나. 이제 오른쪽으로 중력이 붙었습니다 지금. 하나. 자, 잘했어요. 잘했어. 네? 이게 더 이제 그럼 편해요. 그럼요, 그럼요. 가장 처리하기 힘든 핀을 처리해 줬습니다. 야, 이거 스페어하면 영웅이다 진짜. 까루님, 이번에는 커맨더 지코님의 볼이 어디로 좀 쏠릴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뭐 지금 저보다도 이제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여러분 어디요? 왼쪽. 왼쪽이다. 왼쪽. 그러면 광호님은 그런 의식에서 오른쪽으로 굴리다 보면 당연히 오른쪽 커터가 나올 확률이 높겠네요. 그렇죠. 어차피 사이드로 빠지게 돼 있어요. 아하. 오, 자세는 뭐 아시안 게임이에요. 자세는 프로야. 자세는 프로. 애국보수답게 오른쪽으로. 자, 박광우. 여기서 아, 정이 지금. 아! 무조건 다 박혀야 된다. 자! 박광우! 오른쪽으로! 오른쪽 극우로 갑니다! 아, 아까는 리플레이 갔는데요. 리플레이 볼게요. 못 맞은 거. 야, 정말. 역시 극우. 와, 정말 저 눈빛 보세요. 뭐 바닥 맞추기 게임이라 보셔야 됩니다. 바닥 누가 세게 맞추냐. 와, 정말로 세게 맞춰서. 정말 극적으로 더 우로 가네요. 바닥 부러진 줄 알아. 가운데가 좀 힘든가 봅니다, 이게. 좌, 아이, 뭐. 좌, 아이, 뭐. 이게 너무 극단적이면 안 됩니다. 네. 갈등이 빚기 때문에. 아니 근데 사실 여기서 탱글다이님만 못했으면 고충 맞았어요. 욕 먹었을 텐데. 자, 유종의 미를 거둬야죠. 그래도 끝까지 가겠습니다. 5번 프레임. 자, 한달 소형. 한달 소형 너무 캐리해 주고 있어요. 진짜. 이거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이거 안 해봐도 이미 끝났죠. 아, 끝난 거예요. 스트라이크 한번 가자 소형아. 결승전을 남겨두고 편하게, 있습니다. 편하게. 아, 그래 편하게 편하게. 어차피 이겼어. 아, 기다리기도 힘드네요. 아. 오, 와, 좋아, 좋아. 점점 실력이. 오, 많이 쓰러졌어. 탱글다이님께서 한달 소형님 보고 왜 이렇게 잘하느냐고 여쭤보셨는데, 사실 한달 소형님이 잘한다기보다, 니가 참 더럽게 못한다고, 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까루님, 예. 아, 까루님, 이번에 좀 세레모니틱하게, 멋지게. 어, 약간 멋있게, 좀 뒤로 재밌게. 한번 던져보자, 뒤로. 특이하게. 어, 과연 까루 웃음 주나요? 웃음 주나요?
웃음 준하야. 기네리. 어? 줬어요. 형님 점수 줬어. 예? 안 놀래네 이거. 자 이렇게 되면 한번 하시겠습니까? 이미 끝났는데 그래도. 하세요. 이쪽에 민원 건너야죠. 이미지 회복을 하겠다. 스트라이크를 한번 하겠다. 탱글다. 파이팅. 탱글다이님은 근데 사실상 오늘 꼴등이지만 어떤 면에서 1등입니다. 아, 카메라 오늘 샷이 상당히 잘 나오시네요. 네. 네. 가자! 택배 하나, 오! 파울도 했는데, 아이고. 왼쪽. 리플레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양하게 못할 수 있음을 보여주네요. 근데 되게 못하는데 얄밉 그러니까 밉지가 않아요. 되게 예쁘게 못해요. 예. 예. 아이고 아이고. 진짜 미끄럽잖아요. 아, 약간 미끄럽긴 좀. 아니 근데 이번에 아이가 만약에 다 쓰러트린다. 네. 그럼 개인적으로 1대1로 한번 같이 방송. 헐. 오. 아. 자 이번에. 스페어 처리를 하면은 1대1 합방, 합동 게스트 방송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누군가는 미소를 잃을 수밖에 없는 그 발언이지만. 어차피 망했으니까 네. 이불로 앞에 못하고 그렇죠. 마지막에 본 실력 보여주려고 합방하려고 해? 합방을 노렸군요. 그래도 어차피 왜 왼쪽이에요? 아니야, 이번에 지코 형 스트라이크다 이거. 미소 잃고 이거 스트라이크는 설계가 맞는 거죠 이거? 예. 아이고 이 정도는 가능해. 자 왼쪽 말고 자 과연 어 된다 아 잡고 돌로 가 와 합방은 합방 날라가나요 자기 멀리라 자 이렇게 되면 오늘 디프리 방송은 방송 천재 까루님의 아이디로 게이드이네 게이드 와 결승전만을 남겨두고 있고요 계산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아 계산까지는 안 하죠 아무래도 아, 예 그러면 너무나 자 우선 꼴등을 하신 소감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커맨더 지코님, 좀 이렇게 시차 적응이 안 됐죠? 그러게 말입니다. 예, 좀 잠깐 한숨 못 자고 네. 좀 바로 이제 좀 비행 이제 하고 해서 좀 네. 해서 그런가. 예, 아 근데 그건 핑계고. 네. 아 그래도 다이한테 너무 부끄럽네요. 든든한 오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 다이님도 한마디 하셔야죠. 그래도 비록 졌지만 저한테 지코 오빠는 언제나 1등입니다. 오, 어떤 면에서 1등이죠? 남자답잖아요. 오, 마초적이고. 마초적이고. 요, 예예, 까루님 왜 비웃었죠? 아, 네. 비웃은 거 아니고요. 마초는 까루인데 이런 느낌인가요? 아니 뭐 비웃은 건 아닌데 네. 지금 그 다희님인가요? 네. 지코하고 같이 방송 많이 해봤나 봐요. 아니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죄송한데 방송을 안 해봤는데 어떻게 둘이 친해요? 비밀스러운 친구라서. 아. 그냥 방송 끄고 만납니다. 혹시. 어.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어, 뭐, 술도 같이 하자 뭐, 합니까? 아니, 아니, 특집인데 왜 그 서로 자꾸 저 까고 하는 겁니까? 어. 저처럼 이래 좀 편안하게 이랬죠, 예? 그렇죠, 그렇죠. 즐깁시다, 예? 어, 지금 난닝우님은, 형수님한테 오늘 여자들 게스트가 없다라고 얘기한 게 굉장히 마음에 걸리나 봐요. 아우, 카톡이 있다. 5개, 6개가 막. 끝나고 한번. 자, 그럼 바로 결승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의 주인공은 누가 될런지요? 1등 후디스, 카카오 뉴스, 엔업 카페와 함께 합니다. 100만원 주인공 찾기 결승전 할게요. 자, 결승전은 바로 닝구 정화팀 대 구이 빨리 팀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10프레임까지 진행되는 메이커 포맷 본인이 투구하고 본인이 스페어까지 가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 본인의 실력을 더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먼저 유정화 올라갑니다. 아니, 혼자서 10회까지. 10회? 네, 10프레임까지. 그리고 상금 전달하고 마무리예요. 그냥 우리가 쭉 가면 되죠? 그럼요. 아까는 남자부터 안 됐잖아, 이거. 이거는. 아니, 네. 상관없어? 1프레임씩. 어. 아, 맞다, 맞다, 맞다. 한 개씩, 한 개씩. 자. 가자, 가자. 좋아. 괜찮아. 오, 일곱 개. 아, 저게 가능해? 아니, 네. 아, 진짜로 공에 뭐가 달렸는가 봐. 리플레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결승전 답네요. 클라스 보여주세요. 대박. 자, 축구 전반전 끝나고 들어오신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최근에 스트라이킹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아재와 아가씨 특집이고요. 유정화 결승전 그 첫 번째 투구. 네. 본인이 스페어까지.
근데 오늘 하필 왜 시간을 이때 잡았어요? 아니 아니요. 저희가 원래 잡았고요. 네. 축구가 이때 잡은 겁니다. 예예 아, 예, 예. 피할 수가 예. 없어가지고. 아 근데 그럼에도 시청자가 굉장히 많이 봐요. 예. 아 그렇네요. 예. 형님들의 힘이죠. 자 유종아 스페어 처리. 자 마무리 가자. 오! 오! 하나만 하나만 하나만. 아. 아이 잘했어요. 좋아요. 대만족. 자 100만 원까지. 왜냐하면 네. 두 팀 총 스코어 점수기 때문에 둘이 비슷하게만 해도 충분하게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자 남님구 어디 가시죠? 아 빨리 치고 싶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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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아 저 인터뷰 중이어가지고 예,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성격 급해가지고. 아, 네네. 천천히 하세요, 뭐.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신세롬 양은 본인의 멋진 또 몸매를 과시하기 위해서 어프로치 위해서 많이 좀 대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모델 일까지 하시나요? 모델 일도 하시죠. 비키니 모델도 하시고. 네. 아니, 개인적인 아니, 몸매 보니까 네. 빅토리아 시크릿 그럼요. 몸매 맞죠. 네. 잘 들어갔다. 시크릿 참 좋아하네요. 야, 7개. 자, 우리 까루님 좀 시선 처리를 좀만. 예, 예, 예. 리플레이 한번 볼게요. 팀이에요. 자, 개가 천선. 이거 스페어 처리하기도 참 좋거든요. 아 근데 이거를 한 번씩 한다고 근데 갑자기 결승전 오니까 실력이 아 역시 힘들었네요. 자세 보세요. 오, 자세 하늘을 날겠다 그냥. 자 이분이 무슨 요가 강사예요? 예? 아니 피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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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왼쪽으로 시원하게 빠져주세요. 좋습니다. 네? 스페어 정확해. 야 이걸 만들어야 됩니까? 자 워킹 워킹 피트니스 3종 포즈 3종 포즈 포즈 하나 아 포즈 둘 포즈 둘 포즈 둘 야 리플레이 볼게요 신세롬이 이거거든요 이 못하는 척하면서 아이언맨 장 아까 그 뭐 장갑 이름 뭐죠 그거 아네 포즈가 거꾸로 끼는다라는 거 그거 낄 때 딱 알아봤거든요 장갑을 벗고 하시니까 괜찮네요. 좋아요, 좋아요. 자, 가야죠. 자, 이번에는 남닝구 남자들의 대결입니다. 닝구 형이 딱 싸주면 이제 끝나는 건데, 이거. 초장에. 오, 13파운드. 형님, 네. 굉장히. 무거운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형님. 오, 바로 가나요? 오! 와, 딱 힘보소! 오! 네. 야, 진짜 파워볼링이네요. 이번에 될 것 같아요. 나는 아, 13파운드를 저 정도로 넘길 수 있다. 어, 잘 준비 어우, 남닝구 그동안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너무 이 본인의 힘을 감추고 있었어요. 자. 근데 아, 근데 궁금한 게 요즘 네. 그 조폭들도 이 볼링 하고 그래요. 잠시만. 마이크 마이크. 아니, 죄송한데 볼링공 결론 좀 펴도 됩니까? 볼링공. 죄송합니다, 형님. 살에서 머틀 도사가 그대로 생겨. 아니, 네. 형님 말고 궁금해서 물어본 거지. 예, 예. 예, 자, 갑니다. 볼링공 완전 됐네. 야, 아. 절대 갔다. 야. 야, 근데 소희짱이 이 말로 견제를 제대로 했어. 흔들렸어요. 지금 갱스터 견제에 흔들렸어요. 어, 좋아요. 저희 좋아요. 끝나면 제떨이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 자, 이번에 소희짱. 몰라요. 아, 근데 소희짱 살아있네요. 와, 인방의 역사. 근데 개인적으로 소희짱님이 드립할 때 지코님 되게 못마땅스러운 표정이네요. 별로 안 좋아하세요? 상당히 좀 저희랑은 좀 약간 다른 과라. 네, 근데 꼴찌라 지금. 아, 뭐 할 수도 없고. 가는 길이 다르다. 네. 어, 네. 아,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 그 썰프리카 공방할 때부터. 맞아, 저희 썰프리카 원년 멤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지코하고 소희짱은 약간 좀 색깔이 많이 다르죠. 자. 가는 길이 닿았던 소희짱. 어? 그래, 빠지라. 빠지라. 아, 저건 힘들겠다. 약간 흔들리네요. 넘어가지마. 안 넘어갔어. 할 수 있다. 까다로운 잔핀. 대결 맞추자. 욕심부리지 않겠다. 욕심부리지 않겠다. 소희짱. 그런 거 보고 진짜 요즘에 게임할 때 아우 개꿀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만 딱 넘어가고 세 개만 남아 있으면 거의 뭐 동점이죠. 자 소희짱. 자 오 야 야 제발. 와 드라마 드라마. 와.
차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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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괜찮아. 뒤에 우리가 아직 많이 남았어, 많이 남았어. 리플 볼게요! 아, 괜찮아, 괜찮아. 아이씨, 벌써 알이 남았어. 와! 자, 그리고 껴안았을 때 소희짱님 표정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에이, 그런 걸 왜 잡습니까? 와, 핀액션 좋았고요. 자, 껴안았을 때 소희짱님 표정 한번 볼게요. 봐봐, 지금 좋아하다가 더 좋아한다, 봐봐. 봐봐. 3, 2, 1, 오! 카메라가 저기 안 찍혀서 다행이구만. 긴장하지 말고, 원래 하던 대로 그냥, 예, 두 하시면 할머니 구경하기도 힘들고. 주변에 할머님밖에 없네. 여자만 보이지, 지금 넉 달째입니다. 자, 유종화. 이제 진짜 경기 같거든요, 이제. 떨립니다, 이제. 심리전이거든요. 툭! 오! 오! 오 대박! 대박! 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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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스페하기 좋다, 이거. 어, 저 좋아요. 다섯 개. 왼쪽으로만 가면 돼요. 자, 결승전이니만큼 다들 실력이 또 상향 평준화가 됐고요. 100만원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게 이제 원래 예능인데, 싹 이제 100만을 가까이 오니까 좀 진지하게들 합니다. 그럼요, 그럼요. 아, 좀 약간 예능스럽게. 저는 좀 예능스럽게 했잖아요. 이불로, 아, 그, 어? 바로 스타일크 안 하고. 근데 소희짱님이 가평에서 누구랑 말을 못 했나봐요, 계속. 어? 어? 대박. 오, 좋아. 이게 돼? 이거를! 유정아! 진짜. 힘만, 조금만 있었어. 아. 다시 보기 볼게요! 아, 잘했어, 잘했어. 아, 아쉬워. 아쉬워. 근데 저게 쉬운 게 아니야. 아니, 근데 공이 너무 가벼워서. 근데 안 튕겨. 계속 잘해주고 있다니까?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봐봐, 지금 의도는 너무 좋았던 게. 그쵸. 건드렸어요. 아, 근데 힘이 괜찮게. 아, 괜찮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갈게요. 신사로미. 이제 이분이 아, 옆으로 언제 할까요, 아니, 이분이 옆으로 말 세는 분이라서 땅굴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거 이번에 전 저거 이제 감 잡았습니다. 저 웃음기 바빠서 저 왼쪽으로 시원하게 한번 돌려주세요. 아니, 100만 주세요. 원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러자 바로 말리죠. 아우. 아니 다음에 스트라이크하면 되잖아. 아니 개소리 하지 말라고요. 감정싸움. 아니, 개인 생이. 스트라이크 하면 돼. 감정싸움. 자, 만약에 이거 못 쳤다. 우리가 100% 이깁니다. 아이, 내가 다 스트라이크 하면 되니까. 점수 차이가 너무 차이 많이 납니다. 가지지 마세요. 자, 5초. 앞에 거 저거 친구도 사라집니다. 가운데. 자, 제발. 빼시고. 자, 제발 옆으로 힘 팍 주세요. 가운데. 땅, 없다. 공에다 했다. 괜찮다, 제발, 괜찮다, 옆으로. 괜찮다. 아, 좋아, 좋아. 뭐야? 아,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여덟 개. 잘했다. 누가 이기고, 우리가 이기고 있지, 그래도. 이기고 있지. 아, 우리가 이기고 있어요. 스펙을 두 번 했는데. 그러니까. 저 뭐, 혹시 볼링잔에 안대 같은 거 있으면 까루님한테 하나 씌워주시면. 자, 자리 좀 바꿀까? 이번에 또 저기 파워볼링. 아니면 지코님 자리 교체 챈스 드릴까요? 어차피 4등인데. 아니요, 전 다이 옆에 좋습니다. 오, 예. 다이를 지키겠다. 아, 바꿔달라고 해도 안 바꿨을 거예요. 오, 남닝고 파워볼링. 저게 제일 무거운 건데 엄청 가볍게 드시네. 자, 남닝고. 자, 남닝고. 와, 너무 힘이. 아, 형님! 그거 사면 그 사장님이 그거 물리달랍니다, 그거. 저런 투구 사장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투구죠? 네. 지금 그거 당구 칠 때 그 밑에 마스 찍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럼요. 지금 사장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기물 파괴하면 누가 물어줍니까? 아, 저희가 해야겠죠, 아무래도. 예, 네, 불안불안합니다. 아, 난닝구. 편하게 하세요. 밀가루. 그냥 가루만 있네요. 예. 네. 화이팅! 자, 난닝구. 편하게 갑니다. 아하! 자석! 오! 그래도 쳤어요. 버튼데 하나 쳤어. 아, 소리 봐. 왼쪽 오른쪽 한 번씩. 아,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손목에 힘이 빠져서 그렇거든. 근데 연습을 많이 하면 안 돼. 점수는 구입 빨리가 더 유리하고요. 아, 파이팅! 빨리. 그럼요. 네, 빨리 끝내고 술이나 마시러 가자고. 빨리 빨리 빨리. 진짜 아재 특집. 빨리. 빨리 해라 지금. 술이나 먹으러 가자. 11시 전에 끝내도 되잖아. 오! 와, 잘 빨리. 와! 이거 할 수 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공에 힘이 없으니까. 그냥
거의 뭐 손목 볼링이죠. 자, 소희짱 현재 4프레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페 해주면 이제 뭐 거의 역전 불가능 아닙니까? 그럼요, 그럼요. 맞죠. 아니, 저 10프레임까지. 자, 어? 이야, 오, 소희짱 와, 힘 속았지! 잘했다, 잘했다. 너무 부담스러워. 자, 이어서 유정아 올라가고요. 강하세요. 끝까지 한 번. 네, 파이팅. 이번에 내가 는 못했다. 자, 현대 26대 43으로 앞서고 있는 9위 빨리 소희짱 팀입니다. 27점 차이네요. 와우. 또랑만 몇 번 안 빠지면 됩니다. 맞추기만 비긴다. 자, 중간에 마, 중간에 마. 자, 너 옆으로 간다 왼쪽. 저게 뭐가 있는가 보다. 저로 계속 간 거 보니까. 아, 중간으로만. 이제 시시 긴장. 자, 네 개의 핀을 쓰러뜨렸고요. 아니, 근데 이렇게 가만히 여성분들 치는 거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네. 몸매는 다 좋아. 어. 근데 얼굴은. 아니, 면전에서. 아, 진짜 농담이야. 이거 다 이쁘잖아요. 안티 상승인데요. 아, 이게 태국식 유머. 어, 대박 같다. 스틸. 자. 우와. 야. 괜찮았어요. 아, 잘했어요. 내가 못해서 그렇지. 잘했어. 자, 좋습니다. 아, 신세로. 소프트 화이팅. 신세로 화가 났어요. 지금 얼굴 드립에. 네 얼굴은 지금. 예. 약간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을 좀 오래 하시면은 스트라이크 하기가 좀 편할 수 있어요. 예. 아니, 몸에 좋은 것보다도 와, 저렇게 기럭지는 태어나야 돼. 좋다! 한 개로 맞추자! 아니, 감사합니다. 야, 이거 야. 모르겠는데. 아니, 모릅니다. 아니, 이거 또 슬슬 비비지는데. 자, 이제 몰라요. 흔들리죠. 아니, 두 번째 다 맞추면 되니까. 그럼요, 그럼요. 뒤에서 자세를 잡아줘도 여성 게스트가 허락하에. 아, 예. 자세 잡아드립니까? 좀 알려드릴까요, 제가? 네? 제가 조금 알려드릴까요? 네, 알려드릴게요. 오, 오, 뭐 이런 거 가능하죠? 알려달라고 했으니까. 지금 보면 공을 떨어뜨리잖아요.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건데 최대한 손을 아래로 허리도 숙여. 아, 설명 바닥을 설명이 가르쳐줄 짬밥이 아니지, 지금. 중간에 오니까 쿵 소리가 나잖아. 분명 본인이 방송 빨리 끝내려달라고 그랬는데. 손으로 쓴다 생각하고. 최대한 숙여줘야 돼. 역시 설명충이 어디 가지 않네요. 2년만인데도. 조금만 더. 그렇지. 아, 숙여. 숙이면서. 근데 이래서 잘 되면 진짜 검은색 장판 출신이야. 검은색 점 가운데를 노리란 말이야. 네. 저 핀을 말백해 놓고 검은색 선. 네. 최대한 숙여서. 네, 알겠습니다. 이게 바이킹이야, 바이킹. 최대한 숙여서. 최대한 숙여서. 해볼까요? 과연? 자, 그는 화타였나요? 아, 나쁘지 않은데. 더 안 되는데요? 아, 까루 형, 이거 누구야? 오빠 화이팅! 엑스맨! 와, 까르님 진짜. 자, 점수 차이가 줄어들고 있어요. 편안하게 중앙으로만 하세요. 12점 차이. 아직 뭐 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난닝구님이 힘을 좀 빼고 쳐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여기서 스트라이크가 하나 나오면 뭐 바로 역전까지도. 화이팅 화이팅! 살짝 빼고. 빼고 천천히. 형님 옛날에 그 주먹질 하듯이 하지 화이팅! 마시고. 오! 잘했다! 와, 진짜 잘했어! 와! 다시 보기 한번 볼게요. 아, 잘했는데요. 최고! 와! 최고의 파워인데. 오, 저거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스피드하게. 위치 좋았고요. 이거는 그 야구처럼 속도 측정하는 거 없죠? 네네네. 거. 네네. 네네. 아, 이 형 잘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잘 나올 것 같아요. 난닝구! 가보겠습니다. 화이팅! 이거 스페어 처리하면 아하. 아, 잘했어요. 자, 소희짱 올라오면 되고요. 아쉬워서. 자, 소희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벌어지느냐 따라가느냐. 난닝구 스트라이크 해도 됩니까? 아니면 뭐 스스로 할까? 스스로 하세요. 스트라이크 해주세요. 스트라이크. 100만 원 가져가. 소희짱이 한 번도 또랑에 들어가지 않아. 저 동생 수입 없잖아요. 예? 와. 좀 어려워요. 실력 인정. 상금 가져가. 파란색으로 쳐볼까 이거? 파란색으로 한번. 파란색으로 한번. 아니, 날씨가 너무 피죽어서 네. 말이 없네요. 네, 미안하게. 잘했어요, 우리 달씨 오늘. 잘했는데. 빨라서. 자, 오, 오, 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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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다시 보게 볼게요. 아니 소희짱 진짜 잘하신다. 어, 실력자예요 오늘. 너무 잘하시는데요. 자세 안 하는 게 없는데 이거 가운데만 되면 돼요. 우와 진짜 잘하신다. 가평에서 맨날 볼링만 치세요? 잘 노려요. 가평에 볼링이 어디 있습니까? 자 준비하세요. 아, 진짜 잘 치신다. 파이팅. 좋아요. 끝까지. 치마가 테니스 치마예요? 네. 두번 남았습니다. 우리 까루님은 여성 출연자분들 의상이 되게 신경을 많이 쓰네요. 자, 치마가 특이하잖아요. 네. 커튼 뜯어서 만든 줄 알았어요. 자, 천천히 중간으로 슉! 오, 간다, 간다. 옆으로 돌아라. 회전! 신기하다. 잘했어, 잘했어. 좋아요, 좋아요. 스트라이 잘 안 나오네. 힘이 실실 빠지거든. 자, 유정화. 이분은 뭐, 요즘 만능 스포츠 맨가, 아, 분, 아, 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요즘 많이 당구방 당구치시고. 그렇죠. 아~ 정한님의 이번 팀은. 아, 당구도 그 치마 입고 하십니까, 혹시? 아프리카 팀입니까? 오, 저 꼭 들어가겠습니다. 여자 마루왕입니다. 티도, 예. 티도 이뻐요. 아프리카 로고 싹 들어가가 있고. 자, 네. 왼쪽으로. 하나째, 나이스! 오, 살짝. 두 개. 아, 뭐 다 보이지? 오, 자, 좋아요. 오, 자, 구입 빨리 이제 50점. 아직 몰라요. 5점 차인데. 아, 5점 차면 별로 안 나네. 와. 여기서 이제 한 번 또 쿼터 한 번 나와. 예, 요 불이 여전히 하나에 따라서. 시작해서. 근데 다리를 내려온 거야. 예,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아! 그렇지! 아니 알려줘도 왜 던지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나는 게임에서 준 적 없어요. 운이 네. 좋아가지고. 어, 저희가 운이 좋은 거죠. 까루님이 알려주고 나서 더 흔들리네요. 네. 안 그래도 못하는 애를 예. 아유. 좋습니다. 이거는 마치 100다리 여캠 키워주겠다고 합방해줬는데 아, 10다리 된 거거든요. 네. 그럼 묻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아, 사실 이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네. 이 팀의 점수가 너무 높으니까. 맞아요. 이번에 스트라이크 칠 수도 있어요. 자, 힘 팍 주고 저 왼쪽 구멍으로 스트라이크 보세요. 가지야. 왼쪽에 그렇지. 아, 빠져라, 빠져라. 와, 까루의 저준가요? 몇 점인가요? 오, 저 5점 차이. 5점 차이. 아직 이기고 있어. 괜찮아. 나닝구. 괜찮아. 3프레임. 야, 5점 차이에서 하나도 못 줄였어요. 나닝구. 돌아. 파이팅. 오빠 천천히 하세요. 닝구 형 여기서 한번 딱 쏴줘야 되는데. 여기서 스트라이크 하나만 나와도 바로 그냥 분위기 좋아. 그럼요. 아니 아니야, 하나만 치셔도 돼요. 게임계의 아버지 개버지 우리 난닝구 파이팅 출발합니다. 중앙으로 천천히. 오, 오! 오! 잘했다. 예. 힘을 좀 빼야 될 것 같아. 힘을 잘했어요. 아니, 중앙으로 아, 천천히 하니까 네. 순간 이제 좀 흔들렸어요. 아니 그래도 안 하는 게 좋아요. 여자분들 많으니까 네. 힘을 과시하려고 자꾸 쓰게 되는 그래, 그래. 게 있어요. 그렇죠, 맞죠. 남자들은 저 힘자랑 저게 문제입니다. 지코 형도 그렇고 네. 맨날 힘자랑하니까 저렇게 되거든요. 소희님 힘은 있죠? 저는 힘은 없기 힘은 없고 딴 거는 있죠. 네. 난닝고 두 딸의 아빠. 살살하세요. 살살. 자, 잘 들어갔다. 야, 리플레이 볼게요. 어, 내구나. 네 말 듣고 두 달라, 어때? 아, 진짜 잘했어요. 여기서 뭐 쫓아오겠다. 아까 전에. 오케이. 야, 시원했어요. 잡아주세요. 골로스 빨라, 많이 나서 그래야 되겠다. 네. 이제 이번에 그 소위장이 스페어까지만 처리해주면. 그렇죠. 이 다음번에 여성분들이 되게 이제 좀 부담을 갖고. 그럼요, 그럼요. 부담스러워. 지금 8프레임 또 더블을 쳐버리면. 끝나는 그거. 아, 야, 천천히 살. 소이죠. 오, 천천히들. 천천히 쉽죠. 할 수 있다. 저걸 만족하지 않아요. 어, 소이짱 진짜 와 못하는 게 없어요. 진짜 잘하신다. 네. 나 맞아도 괜찮아. 마음에 들어요? 오, 자, 소희짱, 유종, 와! 와! 이게 웬일인가요? 아쉽습니다! 자, 이러면 9프레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아, 나 너무 무서워. 좀 많이 쓰러지나? 진짜 몰라요, 이제. 아까처럼 마. 점수 몇 점이오, 근데? 지금 이제, 소희짱 팀은 64점이고요.
닝구정아님은 스페어를 했기 때문에 묻더예요. 묻고 갑니다. 지금 이번에 네 개만 쓰러트려도 64점 속점이죠. 아, 그래요? 벌써 그렇게 떨어졌어. 유정아, 100만원이에요. 아까처럼 막. 1비에요? 아니야, 아니야. 중간으로. 1비에요? 중심 잡고. 1비면 별풍선 17,000개! 자, 중심. 아. 좋습니다. 열혈이 왔는데. 큰 손이 왔는데 블라인드에 걸렸어요. 아. 어떻습니다. 아, 저는 쌍둥이 형이 다 만들어줬는데. 아니, 괜찮아요. 아까처럼 만 부담 시시되거든. 아. 한 다섯 개라도 치면. 가능성 있습니다. 네. 한 다섯 개라도 치면 돼. 중간으로만. 앞에서 그냥 공 놔도 됩니다. 예. 네. 유종아. 바로 손. 대박, 대박. 어. 아, 대박. 좋습니다. 와, 여기서 유종아. 밸런스 맞춰주네요. 너무 긴장했다. 괜찮아. 와, 진짜 너무 떨려. 유종아가 여기서 빨리 끝나면 되지 뭐. 자. 아, 새롬짱이 한 개 이상 맞춰주면 오늘 딱 좋을 것 같은데 이거. 10번 프레임이 남자들이 하고 보너스 게임도 있습니다. 아직 그렇죠. 국제 룰을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신새롬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00만 원. 점수가 없어졌네. 이미지 트레인이 갑니다. 자, 신세롬. 파이팅! 아, 신세롬 드라마 씁니다. 김수현 작가요. 야, 신 작가. 방송을 알아요. 이거 실패하면 앞에 그 아니다. 잠깐만 점수 못 내줄 거야. 어떡해. 야, 우리 왜 이러냐. 자, 신세롬. 4점 차이면은 뭐 보너스 게임. 근데 중요한 게 신세롬의 스코어를 보면 까루가 코치해주기 전과 후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까루 형이 이걸 만들어냅니다. 뭐를 알려줬길래? 자, 까루 형이 가르쳐준 거 다 잊고 원래 하던 대로 하세요. 그렇지. 까루를 잊고. 잘 알려줘. 천천히, 천천히 됩니다. 자. 아이고. 괜찮아. 나쁘잖아. 나쁘잖아. 좋아. 8개, 72점, 12점 맞춰봐요. 좋아, 좋아. 자, 이러면. 자, 이러면. 남닝구 대 소희짱인데, 어떻게 가야 되냐. 12점 차인데, 남닝구가. 예. 정말 다 잘해주고, 소희짱이 정말 못해주면, 충분히 역전. 역전 가능합니다. 아, 볼링 몰라요. 자, 그래도 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일단은 네, 스페어랑 파이팅. 스트라이크를 한번 하고, 보너스 게임을 하나 더. 했죠. 그렇죠. 네. 최소 스페어는 해야지, 보너스까지 가야 됩니다. 아니, 스트라이크 충분히 역전 가능해요. 스트라이크 세 번까지 할 수 있잖아요. 니 실력, 아, 죄송합니다. 아니, 아, 여러분 실력에. 예. 난닝구 하고 30점이잖아요. 아, 난닝구님. 네. 이게 모릅니다, 파이팅. 이거. 마지막이 제일 무서워. 스페어를 처리하고 승사권이 있어서 10개를 하면은 20점을 가져갈 수 있죠. 오! 와, 힘을 많이 줬어요. 근데 힘을 좀 힘이 넘치거든. 요즘에 뭐 형님 부부 생활이 좀 힘들어요. 힘을 여기서 다 쓰시네 왜? 제가 봤을 때 이거 소희짱의 어떤 좀 생활을 걱정해 주시는. 아, 내가 요즘에 이제 장사가 좀 안 되니까 100만 챙겨 주려고. 수입 없잖아. 아, 수입이 없다면서? 아, 뼈를 때리십니까? 왜 그 방송에서 그러나? 아, 참. 자, 유정아는 나는 속으로. 오, 야, 좋습니다. 이라매 두 분은 모시지? 네. 사실상 소희짱이 투구를 하지 않아도 점수 현재 72대 68이기 때문에 그럼 제가 오늘의 승리는 소희짱의 신세롬 9위 빨리! 축하드립니다. 받아주세요. 자, 일동 후디스 카카오닉스 애넘카페에 협찬 최근의 스트라이킹 상금 100만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 한 프레임이 남았는데 저건 뭐 혹시 다희님 어떻게 좀 이렇게 회복 드릴까요? 이미지 회복할 수 있는 기회. 한 프레임 남았는데 어차피 그냥 공짜니까 지코님이나 난 아쉽다. 나 오늘 너무 원래 잘하는데 평소보다 너무 못했다. 다희님 빨리. 그래, 우리 꼴등이니까 서로. 예, 이번에 또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예, 계속 아쉬워하시더라고요. 나 한 번만 더 하면 잘할 수 있는데. 예. 아, 자, 명예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자, 탱글다일 최초 HD 카메라 방송 출연. 거의 하두리급에서 HD로 나온. 예. 집에 있는 캡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 탱글다일. 자. 오, 그래요? 이 정도. 자, 그럼 마무리는 남자답게 우리 커맨더 제코님이 마무리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있는 거 한번. 아, 진짜. 뒤치닥거리는 거. 오늘 또 늦게 오실 만큼 또 가장 마무리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은 수상 소감 준비해 주시고 우승 소감. 잠깐만 친구야. 이것도 스페어 하면 또 한번 벌. 합방 제이? 이건 어려워. 아, 이거 어려운 건데 스페어. 이건 진짜 어려워. 자. 자, 오른쪽! 잘하시고요. 빼박이네요. 자, 2주에 한 번씩 대한민국 최고의 생활 스포츠인 볼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최고의 스트라이크 아프리카 TV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아재와 아가씨 특집 너무나 재밌었는데, 현재 아시안게임 한국 이란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우승 소감 소희짱 신세로님에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이런 자리 만들어주셔서 최고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 뭐 운이 좋아서 뭐 이긴 거고, 아, 뭐 분위기 참 좋게 재밌게 또 즐겼다고 생각하고, 우리 세로님 참 잘하시니까 제가 또 뭐 얻어걸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100만원 이거는 이제 그냥 홀짝 먹으면 또 쌍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이제 한 잔을 한다 하면 뭐 그게 뭐 또 이렇게 보탬이 되는 뭐 그런 게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 계산을 하겠다. 어, 좋죠. 결과가 아주 예, 아니 이제 세로님하고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네, 좋아요. 신세로님 얘기를 예. 우승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우승 소감. 네, 제가 연습을 오늘 진짜 오래 했는데 제가 너무 좋은 파트너를 만나가지고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소희짱님한테. 소희짱님 의견대로 저희가 같이 회식하러 가면은 좀 네. 쏘면 되죠, 그냥. 네, 쏘면 되죠. 네, 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바로 그러면 오늘의 진정한 주인공이죠, 까루님. 본인 아이디로 키고 술값도 계산 안 하고. 방송 천재였어! 아니, 야, 정말 이게 최군이 예의 바름이 묻어나요. 정말 명장에다가 이런 좋은 결과까지 아버님께 최군하고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좀 해가지고 여러분께서 네. 좀 선보였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네. 아무튼 그 약속은 지켜주세요, 꼭. 자, 그리고 아, 농담입니다. 너무나 또 저 캐리해줬어요, 한달소영님. 21살 우리 한달소영님. 어떠셨나요? 마무리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볼링을 세 번 쳐봤는데 그래도 오빠가 많이 지도해주셔서 잘한다는 소리 들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합방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2등을 하셨지만 오늘 멋진 더 파워볼링 보여줬던 우리 닝구종아 팀. 뭐 비록 1등은 못했지만은 오랜만에 정말로 기분 좋게 또 친구들과 같이 함께 재밌게 즐긴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꼭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시종일가 밝은 모습의 우리 유주영아님. 제가 너무 떨어가지고 좀 실수했는데 재밌게 해가지고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가장 늦게 왔지만 또 역시나 광우는 광우다 캐리해 주신 우리 박광우 우리 다이 탱글다이 팀. 네. 오늘 좀 약간 시차 적응도 좀 잘 안 됐고요. 네. 네, 좀 컨디션 난조에 원래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다음에 한번 좀 다시 기회 주시면. 그럼요, 있죠. 제가 원래 야구면 야구, 당구면 당구. 네. 만능 스포츠맨인데. 네. 제 자신한테 오늘 좀 약간 이제 좀 실망감이 너무 커갖고. 네. 아무튼, 예, 오늘 좀 너무 안 좋은 모습 보여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네. 형, 오랜만에 다이 본 것만으로도. 뭐예요, 두 분? 우리 다이님. 예. 오늘 비록 꼴찌를 했지만 너무 아쉬웠고 그래도 지코 오빠와 좋은 추억 만든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집에 있는 카메라 바꾸셔야겠어요? 저 원샷 지금 보이세요? 지금 어디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나오잖아요. 원샷 카메라 바꾸셔야겠어요? 화질 좋은 걸로. 2천만 원짜리인데 네. 한 개 사가지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게 실물이 훨씬 이뻐요. 그럼요. 그럼요. 맞습니다. 자, 아재와 아가씨 특집을 준비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게 사실 어떻게 섭외를 할까 했는데 이렇게 동생이 한다고 하니까 나와주신 우리 형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아가씨로 나와주신 우리 또 우리 BJ분들께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2주에 한 번씩 최근에 스트라이킹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볼링이라는 컨텐츠 자체가 아프리카 내에서 사실 그렇게 재미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기에 시작부터 좀 힘들었던 게 있는데 어느덧 저희가 수다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덕분이고요. 아시안게임 진행 중인데도 함께해 주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2주 뒤에 또 다른 특집으로 또 다른 BJ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요? 황학동 볼링장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트라이크!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카오 님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